네, 안녕하세요. 세팅입니다. 오늘의 메인 컨텐츠는 GTA5에서 아주 신기한 차량을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됐어. 인터넷 레전드리 모터스포츠.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2인승의 람파다티 카스코라고 있을 거예요. 가격대는 68만 달러, 그리고 이동수단 제어는 전부 다 4칸 정도 노란색으로 주문을 클릭! 여러분들이 기다려오셨던 신차같은 중고차, 그것은 바로 람바다티 카스코. 빠밤. 근데 확실히 옛날 차 느낌이 많이 나는군요.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는 원형으로 2포인트 이렇게 있고요, 앞에 라디에이터 그릴 같은 경우는 뭔가 개구리의 입처럼 생겼습니다. 그리고 본넷 가운데가 뻥 뚫려있습니다. 뭔가 좀 슈퍼차저 같은 느낌인가? 그리고 옆에서 보시면 이렇게 생겼는데요, 차가 뭔가 길쭉하면서도 이렇게 라인이 매끄럽게 빠져있습니다. 사이드미러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원형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창문 주변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크롬이 덧대져 있어요. 보시면 여기다가 기름 넣는 거 아니겠죠? 그리고 반대쪽은 왜 또 짝짝인데 뭐야 이거. 그리고 헬레프 같은 경우는 차 양옆에 이렇게 두 개씩 달려있습니다. 내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올드해요. 핸들은 뭔가 좀 경주용 핸들 같은 게 달려있고, 그리고 창문 여실 때 이거 돌리셔야 됩니다. 이렇게. 오케이. 이번에는 차량의 모든 문을 열어볼게요. 이동수단 모두에게 딸깍. 그렇지. 자, 보시면은 8기통짜리에 거대한 엔진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몇 cc인지는 모르겠네요. 그리고 뒤쪽 트렁크 같은 경우는 나름 공간이 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루가스를 한번 넣어볼게요. 스타트. 하나, 둘, 셋, 넷, 다섯. 모두 닫게 딸깍. 그렇지. 여러분들, 이 차가 배기음이 진짜 좋다고 하거든요? 제가 터널 가서 배기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동차의 목소리가 들리십니까? 이 친구의 목소리는 뭔가 좀 걸걸하면서 듣기 좋은 것 같아요. 이번에는 제가 주행 성능 보겠습니다. 준비하시고 스타트! 스타트! 보시면 40마일 돌파! 60마일 돌파! 그리고 80마일 돌파! 지금 몇 초 지났죠? 어쨌거나 그렇게 안 좋은 성능은 아니에요. 그리고 100마일 돌파! 그리고 100마일에서 조금씩 늘곤 있지만 그렇게 팍팍 늘진 않아요. 어이구 큰일 날 뻔했네요. 나쁜 성능은 아닌데요, 차가 좀 흔들리는 것 같아요. 기분 탓인가? 아랍드립트! 아이쿠! 이번에는 핸들링을 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요, 핸들이 이렇게 팍팍 잘 돌아갑니다. 확확확확확확 날렵하죠? 여기서 오른쪽으로 핸들링 나이샷. 그냥 뭐 잘 들어옵니다. 왼쪽으로, 다음엔 오른쪽 나이샷. 다음에 왼쪽. 아니, 포르자만 하다가 그 타 들어오니까 핸들링이 왜 이렇게 어렵지? 그렇다면 이제 뉴스의 진짜 성능을 보기 위해서 업그레이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구도 풀어, 브레이크 풀어, 엔진 풀어. 다음에 경적은 아무거나. 조명 제논 헤드라이트. 네온 키트는 앞면, 뒷면, 옆면. 네온 색상은 화이트. 그 다음에 도색 1차 색상은 옐로우, 그리고 2차 색상은 블랙 달아주겠습니다. 서스펜션은 가장 낮게. 트랜스미션 풀어, 터보 장착 완료. 자, 다음에 휠 같은 경우는 롤라이더 중에서 골라줄게요. 슈퍼핀 달아주겠습니다. 휠 색상은 브로스트 화이트. 타이어 개조형 타이어 장착 완료. 타이어 향상 방탄 타이어 장착. 타이어 연기는 검은색 타이어 연기. 트랙머는 리무진. 자, 이제 업그레이드가 끝났습니다. 나가볼게요. 제가 주행 성능을 다시 한번 더 볼게요. 준비하시고 스타트. 보시면은 40마일 돌파, 60마일 돌파, 80마일 돌파, 100마일 돌파. 그렇지. 그리고 110마일 돌파, 120마일, 120마일까지는 120마일 돌파 됐습니다. 오케이. 여러분들, 제가 자동차로 불꽃놀이 하는 법을 말씀드릴게요. 스페이스를 누르고 WS 연타, WS 연타, 아니면은 스페이스랑 S 누른 상태에서 W 연타. 아, 이렇게 해도 머신건이 나오네요. 여러분들, 이번에는 제가 배기구에 한번 직접 가볼게요. 웬? 아니, 별로 뜨겁진 않아요. 그렇다면 여기다가 제가 기름을 뿌려보겠습니다. 기름 보시면은 불이 바로 붙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와, 정말 화끈한 건 이거? 자, 그렇다면 이제 레이스 한번 해볼게요. 그로티 이탈리 RSX, D클라스 토네이도, 람파다티 피갈, 베네팩터 글렌데일 커스텀, 페가시 인퍼스 클래식, 람파다티 트로퍼스 랠리, 그로티 투리스모 클래식. 아니, 경찰들 여기 왜 있어 임마. 빨리 가. 주발 하트! 보시면은 제가 나름 나쁘지 않은 성능을 내고 있어요. 맨 앞에 있는 거는 X80이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리고 양쪽에 이거 두 개 뭐지? 이거 두 개 뭐야? 가만있어 봐! 제가 따라잡고 있습니다! 제발! 아쉽게도 4등! 이번엔 제가 드리프트 연습 한번 해볼게요. 드리프트 스타트! 잘 들어왔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여기서 다시 한번 더 드리프트 스타트! 드리프트! 나이샷! 어느 정도 잘 들어왔죠? 그렇지! 여러분들, 이번엔 충돌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교통사고 한번 당해볼게요. 과연 스타트! 그렇지! 아씨! 멀쩡하죠? 아직까지는 멀쩡해요. 아니 아, 옛날에 범퍼카를 탈 때가 떠오르는군요.
아니 저기요 잠시만요. 바퀴도 굴릴 수 있게 해주셔야죠. 예? 바퀴도 굴릴 수 있게 해줘야지. 어? 아이 이 사람 뭐야? 바이플스님? 하이 반갑습니다. 어 뭐가 떨어졌는데 지금? 뭐였지? 아니 파이프리스님 괜찮으세요? 그렇다면 이제 이 차량에 대해서 종합적인 평가를 듣고서 마무리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그냥 뭐 타는 재미 있어요. 성능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고요.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